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. 이거 아예 나이 얘기해서 좀 있어요. 별로 거야.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고. 나이 6년이요. 6년 됐냐? 네, 중1 때부터 했으니까. 너는 몇 년이니? 저 2년쯤 넘었어요. 나는 몇 년 했을까? 17년? 17년? 15년? 올해 20년. 이야. 나 근데 처음 하던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. 그때는 뭐 이야 이게 비틀기야! 돌려! 돌려! 아. 저요? 네. 고! 이제 열심히. 와! 아! 그렇지. 호흡은 밀고 누르고. 한민이 같은 경우는 땡기고 넘기잖아. 이 친구는 할 때 보면 여기를 쫙 붙여요. 붙여서 누르는 상태에서 넘길 때도, 그치. 눌러서 넘긴다는 것보다 옆에서 밀어가지고 그대로 가는. 그치. 하늘 너무 비틀고 여는 것도 좋진 않단다. 어떤 느낌으로 넘기는지 한번 설명해줘. 이렇게 말아가지고 있어. 딱 3도로 잠그고 이런 식으로 뛰어놓는. 팔꿈치를 그냥 두고 가는 느낌이야 아니면 같이 미는 느낌이야? 팔꿈치를 좀 두고 가는 느낌이야. 두고 가는 느낌.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식 몸에서 미는 느낌이야? 그렇지. 왼쪽은 이렇게 안 열리지 전혀. 다시 한번 왼쪽 어깨가 이쪽으로 빠지지 않잖아. 자면 잘하고 있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압축이 된 상태에서 저쪽에서 내니까 힘이 깨지질 않고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. 오케이, 잘했어. 넌 이름이 뭐라고? 하유민입니다. 네, 또 얘 너도 고인물이었구나. 똥준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. 그리고 아, 이거를 네가 너 손이 왜 이렇게 노랗냐? 지금 좀 노랗죠, 많이. 귤 먹어서? 예. 엄청난데? 야, 이거 여기 날에다 거는 게 아니라 이 손등 여기다 걸어서 엄지를 잡아서 엿다 걸어야 돼. 하지만 이 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. 근데 날을 집어넣는데 얘가 그 날 바깥으로 쏙 빠지면 할 게 없는 거야. 그치, 이렇게. 그럼 여기서 네가 여기서 한만 압축을 해서 밀어도 여기가 펴져 있기 때문에 안 걸려 힘이. 이쪽으로 접어서 이렇게. 자, 되지? 경훈이 안녕? 안녕하십니까?